신의 기에 병진 무술. 신의 기에 병진 병진 무술. 네. 무술 무술 정의 병신 신의 병신. 지금 50이지. 네. 남자니까. 역행. 장면 병신 아니 가보 해서 인제 칠대군요. 칠 사람은 식신격의 정재용신이죠. 이제 우리가 해중무갑임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토를 잡게 해도 애매하긴 하지만 기토도 할 수 있게 잡을 수 있어요. 얼모 계속 이렇게 잡는 거예요. 사실은 해중무토는 굉장히 약하거든. 그래서 이 기토 무토가 없으면 아예 기걸 못 잡아요. 무토가 충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통번체가 있으니까 이걸 잡는 거예요. 이 해수에는 무토가 없어요. 네. 네? 월지에만 무토가 있는 거예요. 해수는 월지 외에는 무토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그래도 이 세 군데 그래도 약하긴 하지만 통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투관이 됐고, 이사주는 그냥 식신격으로 보는 거예요. 식신격인데 이제 상관이 떠가지고 식상 혼잡이 와버렸어요. 네, 이 사람은 궁금한 게 뭐냐면 12신살에 대한 지분인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역삼동 전세를 살고 있는데 새로 이사할 집은 서초동 내 집 마련한 자기 집이래요. 근데 새로운 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도 그 새 집으로 이사를 못 가고 있는데. 집 관련 서류는 이미 내 집 마련한 서초동 집으로 옮겨 놓은 상태인데 단지 몸이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 사람 그럼 지금 사는 집이 전세를 안 빼주는 거예요? 네. 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전세를 뽑아가지고 나머지 잔금치로 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저쪽 집에 그럼 전세 주고 있는 거예요? 새 집이요? 그 집 비어 있어요 지금. 아, 비어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지. 아니, 전세금을 안 빼준다고? 예. 그럼, 그렇지. 일단 빠지고 나면 또 돈 언제 받을지 몰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할 때, 서류는 옮겼기 때문에, 몸은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어도, 12신살로 지살이나 역마살을 대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대비되지. 그냥 이 사람한테 재성이 강해져야 집주인한테 돈을 받으려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지살이나 역마살은 어차피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 근데 우리가 지살이나 역마살은 이제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사를 간다 그건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게 이사를 가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들어오면 뭔가 내가 막 움직이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해. 그러다가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럼 옛날에 농경사에 뭐 5대씩 한 집에 머물러 살 때 이사 가나? 안 가잖아. 예? 수없이 역마살 들어오고 수없이 치살 들어오고 해도, 예? 그냥 농사 짓고 살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운이 안 좋으면 못 받는 거. 운이 좋으면 모든 게 순리대로 쏙 풀려요. 네? 운이 안 좋으니까 뭔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날 힘들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럼 지금 운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갑대운 거거든요? 그러면 격이 해 무가 편인격으로 바뀌면서 갑기 앞으로 편인이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간에 있는 신금 정제는 갑기 앞으로 못 풀고. 그지. 그러면 지금 단지 세운에서 지금 경금이 와가지고
갑경충으로 갑목을 푸는데 격을 극하면서 풀렸어요. 안 돼, 안 돼. 그럼 안 좋은 거죠. 그렇지. 내년까지는 가야 되겠죠? 내년에도 안 풀리잖아. 자, 일단, 개원에서 한번 해버렸는데. 세운 때문에 간신히 풀렸는데, 기토를 극하면서 풀리면 괜찮은 건데. 이거 기토를 극하면서 풀리지냐고, 이게. 그렇죠. 전부 이걸, 응? 그리고 이 사람은 47살부터 뭔가 힘든 거야. 내가 경기라는 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주도권자가 손발을 묶여버렸으니까. 손발을 묶여버렸으니까 뭔가 이래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응?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요즘 전세값 엄청 올라가지고 그 전세를 그 세입자가 지금 못 간다고 버티는 거야 지금? 뭐 지금 그런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 세입자 살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지금 아니 김원불이나 4억 더 받고 어? 전세 주는데 그 사람 그걸 하면 될 텐데 왜 안 그렇지? 그러게 말이야.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다니. 자기가 이제. 자기가 새 집에 들어가려고. 아, 자기가 이제. 내 집 마련 해가지고. 근데 돈 안 써. 아니, 이 사람, 내 집 마련을 해서 이 사람은 절로 자기가 이 집만, 전세금만 받으면 그냥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방이 지금 안 빠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안 빠지는 거지. 지금 살고 있는 이쪽에서 안 빠지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래. 들어오라는 사람이 이제 세입자를 줘버리면 한 4년 동안 또 꼼짝 못 하잖아. 그래서 집주인이. 어찌든 지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돈이 융통이 안 되는 거야. 집주인이 융통이 안 되니까 돈을 못 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운에서 이와 같이 묶여버리면 매사가 그래, 매사가. 내 본업도 잘 안 되지만 내가 뭔가를 움직이고 뭐 내가 이렇게 뭐 순리대로 잘 안 풀려나 그냥 한데 뭐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겨우 격이 이제 제대로 된 격이 하나 올라 나타났는데 그냥 여기서 딱 묶어버려. 예? 대운이 중요해. 을목대도 이 변기관, 을목대도 변기관. 근데 을목대는 그 해수 두 개의 진토, 세 개, 을목 정인은 세 개의 투문을 하고 을목을 극화해야 되는 신금 정제는 술토에밖에 투문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 계속 지나갔을 거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한 증권거래소인가 거기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직장은 좋은데 다니잖아요. 아니, 앞으로 그래서 이게 그래도 기왕 신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이 내 사주에 신살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내 사주에 역마살을 대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올해가 경자년이니까 신자진 해가지고 역마살을 보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두 번째는 내 사주에 띠인 연지를 가지고, 즉 이 사람 사주 기준으로는 해묘미를 기준으로 역마살을 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태세로도 신사를 보고 내 사주에 띠로도 신사를 보고 이렇게 신사를 볼 때 두 가지 그 모두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체크를 해야지. 이제 자, 금년이 이제 신자진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마가 인목이에요. 그죠? 네. 인목이면 간목도 역마예요. 자, 그럼 이 사주에 인목이 없잖아. 네. 대원에서 들어와서 대원이 딱 묶여버렸어. 네? 금년에 신자진년에서 역마 묶였어. 자, 그러면 자기 생년에 해묘미, 예? 해묘미에서 역마가 뭐냐면 사화가 역마예요. 사화 역마는 병화가 역마예요. 자, 그럼 일간 병화가 있어요. 신살은 일간을 제외하고 그러지 않아. 일간 따져요. 일간 포함시켜서 보면. 그럼 이 병화가 자유로우면 움직일 수 있는데 병화가 힘이 너무 없어. 그 사화가 뭐 무인 김에 금진신 한 양력 5월 달에 사화가 들어와도 어차피 사회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래저래 힘들어. 병화가 힘이 없잖아. 이게 힘 움직인다 아니다는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게 힘을 가지고 가야 돼. 예? 네? 병화가 이 수토에 통을 하고 있는데 진술충 때려가지고 얘가 그냥
사실은 일관이 그냥 다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천간구조는 여기 식상에 다 힘 빼가지, 네? 재성까지 있어요. 그래서 병화가 좀 더 힘을 가지면 움직일 수 있는데, 병화가 힘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자진연에서도 지금 간목이나 인목이 여기서 묶여버렸어요. 대원에서 나타났는데. 그럼 이게 그, 뭐 물론 원로는 별로 따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인목이 영마면, 그 인목이 없을 때는 해묘도 영마로 볼 수 있잖아요. 해묘도 영마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묘월 양력 3월 때도 뭐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이제 월우는, 월우는 천간만 보죠. 세우는 아래로 다 와줘도 월우는 천간만 보죠. 지지는 딱 정해져 있잖아. 네. 인목 1월 또 정해져. 지지는 안 움직여요. 지지는 변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월우는 천간만 보죠. 네? 천간은 변화가 있죠. 네? 해마다 또 바뀌잖아. 모르는 천간만 보는데, 이마저도 올해에서 해결된다고 해서 되느냐. 세월에서 해결이 안 돼버리면, 예? 세월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월은 의미가 없다니까. 세월이라는 게 월은이라는 게 세월에 속해져 있잖아. 속해져 있는데, 속해져 있는 놈이 속한 것을, 나를 속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어디 거죠? 그럼 세운에서 해결된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월운에서 8월달이냐 6월달이냐가 의미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또 강하게 만들어주느냐 약하게 만들어주느냐 그건 이제 그때 이제 아 언제쯤 그럼 세운에서 일단 움직이는 거 됐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언제쯤 가겠냐는 강한 이제 다른 점이죠. 세운에서 아예 안 되는데 월운에서 8월달이냐 6월달이냐는 따질 필요가 필요 없어. 왜냐면 세운을 월운을 따지면 월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 12개 중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 오름에 천간 12개, 지지 12개, 12개 있는데, 이게 왜 안 걸려? 다 되지. 예? 그렇기 때문에, 오름을 적용하면은, 안 되는 거 없어. 모든 게 다 되게끔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